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한줌 밑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비도시지역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취락 지구 줄쳐 놓습니다. 얘를 취지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개발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 개발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으로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과 개발 여부,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취계지 균형, 취하면 계대지 균형, 이러한 네 가지 경우는 면적 요건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는 시의사 대도시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을 별도 목차로 참고삼아 함께 보셨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제안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시군 구청장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 제안 시에 민간인 경우에만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고 그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제한하게 되면 1개월 내 수용 여부 통지하며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은 임해산.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요청하는 자와 지정하는 자가 있고 비행정청은 무엇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실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상공의 경우는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녹과 농자의 경우는 조사 필요하기 때문에 저 기초조사는 이미 사항이고 주민 의견 청취 실시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도시화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개발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특별히 100만 이상인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화 사업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항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몇 단계이다? 1단계. 1단계에
상황이고 실시계획은 2단계 등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지 않고 뭐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의제하게 됩니다. 다만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의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관농자의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얘는 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까? 시골 동네 전기 수도 통신설 설치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관농자로 남겨놓는 것이지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도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더라도 그냥 관농자로 남아있는 것이지 도시로 변경된다 안 된다. 그래서 취지의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행위 제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박스 속에 1번부터 7번까지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대수선부터 용도변경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건축물 건축만 특방시군에 허가받고 할 수 있는데 개발법에서는 대수선 용도변경도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흑석동 김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이분이 어디 투자한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꼭 따라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이분과 친해지고 싶은데 저를 쳐다도 안 보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분이 상가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우리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동가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가 가지고는 분에게는 개발사 완료되면 뭐 준다? 상가를. 주택 가진 분에는 개발사 완료되면 주택을. 상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가 가격이 높다고 하면 종전에 주거용도 또는 축사 온실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더 보상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용도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행위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 공장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7번 중목의 벌채 식재. 도시개발구역의 땅에 나무를 새로 심게 되면 아마 사과나무, 배나무 심으실 겁니다. 나중에 보상금 더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얘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조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중목, 나무 목자와 대나무 축자입니다. 대나무와 나무는 함부로 심거나 벌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미한 행위의 경우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우리 개발법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경미한 행위로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경작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관상용 중목 보면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조경사업과 연상되는 내용인데 잠깐 심는 것은 상관없지만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을 식재하게 되면 얘는 조경사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자에 대한 보상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어디에?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조경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은 때만 개발행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얘는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건축물 건축 외 대조선 용도 변경의 경우에도 허가 대상이며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 대상인데, 특별히 관상용 중목의 임시재는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나오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국토계획법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문제 풀더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봤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찾으셨죠? 동그라미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입니다. 개발구역이 지정 고지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까지 가로에 놓으시고 3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3년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세 줄 위에, 아, 네 줄 위에 다음 날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공사 완료 공고 바로 밑에 수용이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환지 방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환지 방식 추정하시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는 찍어도 정답 맞춥니다. 국토계획법 우리가 충분히 정리한 상태에서 개발법 공부합니다. 지금 이 개발법 공부하면서 내가 국토계획법 실력이 확신되기 전에 얘를 집중해 공부하시게 된다면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이 혼란스러워 착각해서 양쪽에서 점수가 마이너스에 버립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확실하게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을 때 개발법을 손대게 되면 그때는 개발법에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대신 동시에 해나가게 되면 헷갈려서 점수가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하나만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법 했지만 얘는 어차피 동영상에 올려가 있는 상황으로서 국토계획법 다 될 때까지 얘는 손 안 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로서 그 개발사업은 영원히 진행된다?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당연히 구역은 해제돼야 되고, 시행자가 부도 파산하여 개발사업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사업은 크게 전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저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한 날까지가 도시개발사업 기간이고 그 다음날에는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환지 방식의 경우는 시행자가 토유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를 사후 현물 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저 환지는 보상하는 땅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공사 완료 이후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고 환지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하는 때까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은 어디로 이전한다? 환지. 이 환지는 보상받는 땅을 뭘 한다? 환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당일 24시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다? 소멸된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당일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멸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토지에 대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서 2단계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되는데 저 도시개발 구역 지정되고 몇 년? 3년 이내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는 공사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개발 구역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은 무엇으로? 도시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만약 미완 상태에서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면 도시역으로 계속 유지한다?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때만 환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완료된 때는 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법 없습니다. 양가로 이번 예배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대신 얘는 지금 그냥 한번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지정 후 추천했습니다. 지정 후 추천하셨습니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다음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곳. 녹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구역 지정 후 2년 안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저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개발구역이 동시에 수립된 것과 똑같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한 때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저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3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실시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3년이란 기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역이 되면 도시지역 및 무엇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구역이 되면 몇 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내용입니까? 실시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거나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되게 되면 그제서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30만 동그라미 2년 대신 5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단서 보시면 330만 찾으셨죠? 동그라미 5년을 한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이때는 5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 장 능기십니다. 해제 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 지연에 의한 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지정 전 추정수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 동그라미. 그래서 도시발 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뭐한다? 환원. 거기까지 봐주십니다. 나중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지만 이 1단계는 30만 제곱미터란 말과 100만 제곱미터, 330만이란 말이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여기 30만은 비도시지역을 관동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 면적은 30만 이상일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때 공공기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100만은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100만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330만은 배드타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능도시 개발계획 수립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요건이 2년 3년에서 몇 년으로 5년으로 변경될 때 330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30만, 100만, 330만 각각 몇 번씩? 두 번씩. 지금 여기 숫자에 꽂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동영상 수업하고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나중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하게 되었을 때 한 번 돌고 다시 반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도움되는 내용들이지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하여튼 동영상 수업이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천재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 기본적인 사항들 해놓으시고 세밀한 부분들, 특히 숫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천천히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219페이지 제4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차시였죠. 이제 2단계를 봐놓습니다. 2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시행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그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데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건축주가 시행자이고 건축 허가가 실시 계획 인가가 되게 됩니다. 저 실시 계획 인가 받을 때 도시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이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많이 공부하시고 여기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1단계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2단계에서 시행자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수용 방식 하나, 환지 방식 하나. 그렇게 여섯 문제가 안분되게 됩니다. 1단계만 잘하더라도 두 문제, 세 문제는 잘 맞춥니다. 2단계는 시행점 잘 놓으면 충분히 출제되는 두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교재 함께 보십니다. 우선 제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차시였고 1. 시행자 지정 차시였죠. 1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전부 추놓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 전부부터 가로 놓습니다. 일부 환지가 아니라 전부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1번, 2번 묶어놓, 1번, 2번, 3번, 아, 4번까지 묶어놓습니다. 1번 국가 지방자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그 중에 4번 기억 다시 보시게 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시였죠. 역세권 개발사업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용산역 앞에 대전역 앞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때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 관광단지 만들거나 산업단지 만들 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인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단체,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바로 공공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도시개발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민간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포함한 공공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자동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해야만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정한 때만.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경우는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때 따로 지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비행정청은 지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때는 지정받지만 개발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뭐 받아야 된다? 시행자 지정받을 때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게 헷갈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이 먼저 잘 정리되셔야만 개발사업을 범위 확대할 수 있지 시설사업 안된 상태에서 동시에 해버리게 되면 얘가 시설사업 이야기인지 개발사업 이야기인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사람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저 전부 환지라고 하는 예외 조건 붙게 되면 그때는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야 됩니다.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다른 자보다 우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근데 저 예외, 또 예외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법은 예외 많아가지고 정신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21페이지 찾으셨죠? 환지 방식의 시행자 찾았습니다. 1.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번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조회공사, 지방공사, 친탁업자, 가로속에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등 출처 없습니다.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번입니다. 토지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부터 1년 이내,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인정한 경우.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출처 놓습니다. 그리고 병행 동그라미 놓습니다. 얘는 왕숙지구개발사업은 지하철 8호선과 4호선을 연장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전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 중요합니까? 공공사업이 중요합니까? 공공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이 제외한 추천했습니다. 여기에만 제외입니다. 여기만 제외이고 나머지는 포함입니다.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는 포함이 원칙이고 딱 하나 제외되는 것은 어디만? 여기만.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시행에 동의한 경우 동의 추천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 2분의 1부터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전부 환지 방식 때는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이들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우리 기억하실 게 지, 병, 동입니다. 우리 병원 가게 되면 A병동, B병동, C병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병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 지정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면 이 개발계획에서 사업 시행 방식이 함께 결정되는데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하면 이들은 사업 의지 없는 것을 파악하고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 이번에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이라고 하면 얘는 공익 사업이겠습니까? 사익 사업이겠습니까? 사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 하는데 그와 함께 지하철 연장을 함께 계획하게 되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원래 개발법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나와야 되는데 얘는 면적 2분의 1. 토지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조합 토지 소유자 대신 누구를?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것은 무엇? 지, 병, 동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공유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그것 봐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듯한데요. 수고하셨습니다.